안녕하세요, 홀짝이입니다. 예,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냐? 예, 스포라이트 뷔페 전문가입니다. 조식 전문가. 예, 왜 조식 전문가냐? 3일 연속으로 먹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맛있나? 짠. 예, 연어 초밥 맛있고요. 요거 괜찮습니다. 거기다가 예, 이 햄. 요게 맛있습니다. 요거 많이 떠온 거 보이시죠?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싸 먹으려고. 예. 얘랑 이렇게 세 개. 그다음 오믈렛. 아침에 즉석으로 하는 게 오믈렛 하나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여줄게요. 비슷하죠? 예, 얘랑. 나는 고기 종류. 예, 고기 종류 좀. 예.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예, 사이즈 나오죠? 뭐가 맛있나? 예, 감사합니다. 이상 조식 전문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홀짝입니다. 22일차 아침. 예,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그 스튜디오 시티 2층이고요. 예, 저기가 조식 먹는 예, 스포라이트 뷔페입니다. 예. 전에는 가성비로 알려졌었죠. 예. 어제 이어서 두 번째 왔습니다. 예. 오링란 구독자하고. 예. 오링란인데 어떻게 뷔페를 먹을 수 있냐. 예. 오링란도 클라스는 있는 거거든. 저도 5성급이라 클라스는 아직 남아있거든요. 예. 저도 연패에 빠져가지고 예, 좀 그런데 클라스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죠. 보시면은 짠. 예, 예, 258달러입니다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예. 점심은 358달러, 저녁은 658달러 그렇습니다. 저녁은 폰튜나에 가서 드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게 그 두 번째 오는 거니까 예, 먹을 수 있는 예,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가 다 골라놨어요. 예, 제가 이번엔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스포라이트 예, 두 번째 뷔페. 이거 베이컨하고 소세지랑 햄이 있는데요. 예, 햄이 맛있습니다. 예, 이거 햄이에요. 햄. 햄이 맛있어요. 그 다음에 저 생선가스가 맛있을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이거 예, 생선가스 맛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예, 됐다고. 짠! 실수합시다. 예, 제가 두 개 알려드렸죠. 햄하고 생선가스. 여기는 그 직접 조리하는 조식이 하나예요. 오믈렛. 예, 오믈렛. 오믈렛은 뭐 거기 그 탑5에는 끼지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 뭐 전병 만두 그런 거 있는데요. 예, 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랬습니다. 네. 여기 그 뭐지? 할랄식 그 소스들이 있죠. 예, 할랄식. 예, 여기 샐러드 바. 샐러드바. 지금 제가 탑2까지 이야기해드렸죠. 그 햄이랑 생선가스. 예, 여기 과일 한 5가지 있습니다. 바나나도 있고요. 얘는 뭐야? 사과야? 사과 하나 먹고 가보겠습니다. 짠! 예, 괜찮아요. 예, 예. 유부초밥 괜찮습니다. 이 초밥들은 별로고. 유부초밥 괜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짠! 연어초밥 좋습니다. 연어초밥 이렇게 예, 제가 예, 네 가지를 직접 골라드렸습니다. 여기에 오믈렛까지 하면은 다섯 가지인 거야. 그렇게가 예, 그 스포라이트 조식 탑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아침을 먹을까요? 예, 지금 스포라이트 조식 뷔페인데요. 예, 중국인들이 먹고 간 것을 흔적을 보겠습니다. 예, 찌개, 국에, 국 하나에다가, 예. 보통, 이게 보통입니다. 그, 컨티넨탈 식으로 중국인들도 안 바꾸더라고요. 예. 완탕면이나 국수 하나에다가, 예, 탄수화물 몇 개, 그 다음에 고기 몇 개 집어먹고 맙니다. 예. 예, 여기도 그렇고, 예, 여기. 이 고깃국 면을 예, 기본으로 하고 예,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많이 남겼네. 보통 이렇습니다. 예. 저기에도 지금 예, 이 완탕면 먹고 있나요? 예.
거기에다가 샐러드 몇 개 먹고 있네요.